네, 요리가 너무너무너무 쉬워진다는 저희 갓소스 맞는 요리소스. 저희 홈밀 네. 쇼핑 최초 공개 방송 열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권수정입니다. 맛의 생계를 혼내주러 왔습니다. 갓소스 론치방송 함께 하시죠. 쇼호스트 김정우입니다. 정말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아, 그쵸. 2%가 부족한 그 맛을 꽉 채워드리는. 네. 감칠맛의 매콤함을 제대로 잡아드리는. 네. 자, 이미 뭐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입소문이 많이 났죠. 자, 오늘 홈밀 쇼핑에서 뿌리면 그대로 요리 완성. 일명 만능 소스, 갓소스. 오늘 최초 공개 방송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마 뭐 매니아이신 분들은요. 오늘 뭐 조건 기다리실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네.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여행, 캠핑지 뭐 언제나 간편하게 보관도 쉽고 휴대용도 너무너무 쉬운 오늘 다양하게 만나실 수 있는 맛으로 제가 준비를 할 거고요. 네. 오늘 현대백화점에서도 판매가 똑같이 되고 있는 그 제품을 오늘 조건 보시면 오늘 무려 31팩을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무료 체험이 네. 들어와 있습니다. 3팩 포함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다 그쵸? 포함시켜드리고 무료 체험 3팩 포함시켜드리면 네. 방송 안에서만 31팩.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식품 방송에서 무료 체험 준다라는 거는 처음이에요. 놀라운 드셔보시고 거죠. 선택하실 수 있는 시간 저희 충분히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갓소스가 그냥 맛있다고 해서 끝나는 그런 소스가 아닙니다. 그쵸. 2020년 서울 어워드 우수 상품 선정이 되어 있는 훌륭한 브랜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 아닌 그쵸. 2022년 브랜드 K 인증 마크를 받아낸 게 갓소스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미 SNS 검색만 해보셔도 갓소스에 네네. 대한 정보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1, 2, 3단계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들어주시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들 매콤한 맛의 단계별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기본적인 고춧가루 를 베이스로 해서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쵸. 근데 매콤하게 감칠맛 나게 1, 2, 3단계. 지금 아래쪽에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분말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관하기도 쉽고 휴대하기도 너무너무 쉽고 맞아요.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단짠단짠한 맛으로 드실 수 있는 1단계. 그리고 매콤하게 감칠나게 드실 수 있는 2단계. 여기에 이거는 진짜 매니아이신 분들은 네. 매운맛 좋아하시는 그분들에게 딱 맞는. 그래서 내가 요리할 때 그냥 기호에 따라서 여러분 선택하셔서 뿌려만 주시면 거의 모든 요리가 그대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음식 중에 대부분이 네네. 맵고 칼칼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 맛의 완성. 아까 말씀 잘 주신 게 네. 빈틈이 없어요. 맞아요. 음식 요리의 맛에 빈틈이 네네. 없게 완성시켜주는 네. 그래서 저희가 갓소스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왜 내가 양념 따로 해서 먹었던 네. 그 음식들 약간 2% 밍숭밍숭한 애매한 그 맛을 이 소스만 있으면 여러분 꽉 잡아드릴 수 있어요. 거의 뭐 100% 그렇죠. 맞춰드릴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소스라서 너무 맛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얘를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서 네. 그 부족했었던 맛을 꽉꽉꽉 채우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게 되면 제가 이 갓소스를 받고 처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육볶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부이지만 네. 솔직히 제육볶음이라는 게 양념 맞춰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면요. 아... 생각보다 그 맛 잡기가 어려워서 네. 잘 도전을 안 하는 요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양념이 뭐라고. 오늘 저희 2단계 뿌려볼 거예요. 그렇죠. 그냥 원물 그대로 넣으시고 네네. 여기다가 그냥 솔솔솔 뿌려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버무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네. 간편하죠?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들어가고 거의 뭐 갓소스마다 들어갔다 보시면 되는 건데 네네. 이렇게 해서 그냥 데펴주시고 볶아주시면 그치. 제육볶음이 완성되는 얼마나 아니, 간편해요? 심지어 저희 지금 야채를 넣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보고 계셨던 소스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딱 여러분들께 뿌려주시고 이렇게 딱 한 번 더 조물럭해주신 다음에 냉장고에 한 15분 정도만 숙성을 시켜주세요. 레스팅 하는구나. 알아서 이 맛이 싹 배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대로 이제 뭐 프라이팬에다가 딱 투하해주시게 되면 아니 진짜 나가서 완성. 제육볶음 완성 진짜 맛집이라고 하는 그 맛집에서 네. 보실 수 있는 그 맛을 여러분들 그대로 맛보실 수 있는데 그쵸.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고개를 좀 얇게 썰어달라고 해요. 정육점에서. 그러면 이 맛이 훨씬 더 잘 배이거든요. 이렇게 딱 위에다가 그러니까. 뿌려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지금 뭐 2단계를 기본 베이스로도 이제 보여드리지만 3단계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우리 정우 씨가 이제 해주신 것처럼 3단계를 위에 한 번 더 이렇게 딱 뿌려주시면 네. 훨씬 더 그 매콤한 맛을 더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여러분 제대로 된 제육볶음을 맛집에서 보셨던 네. 그 맛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요. 감칠맛 하며 여기 안에 매콤한 맛이며 칼칼한 맛까지 네. 벌써 침 고이시죠? 이거를 뭐 다른 거 고추장 쓴 것도 아니고 그치. 고춧가루 쓴 것도 아니고 갓소스 하나만으로 맞아.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 고객님 1단계, 2단계, 3단계 선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1단계는 우리 뭐 초등학교 아이들도
정말 맛있게 막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 단짠단짠해 마시고 네. 2단계는 약간의 매콤함과 칼칼함을 가지고 있는 그쵸. 그래서 떡볶이 만들 때 아~ 이것도 내가 따로 하려고 하면 그 양념장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런 그럼요, 음식들이 그럼요. 이럴 때 그냥 뿌려만 주시고 같이 예 요리해 주시면 그러니까 메인 양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갓소스를. 이렇게 이렇게 솔솔 뿌려주시고 네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 고명이든 뭐든 뭐 다른 거 넣을 필요 없이 네네. 그냥 깨소스를 뿌려주시고 이렇게 딱 해서 완성해서 드시면 끝. 그치. 간편하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의 네네. 기호에 맞춰서 저희가 단계별로 3단계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네. 그거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럼 우리 정우 씨가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맛을 아~ 또 안 보고 갈 수가 없지 우리가. 그럼요. 네. 떡볶이 여성분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간식이잖아요. 네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다른 거 안 넣고 정말 갓소스로만 만든 떡볶이입니다. 세상에. 아니, 벌써 양념이 싹 배어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 제가 역천동에 대조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어렸을 때 그 앞에서 먹었던 떡볶이. 어머니의 손맛. 그치. 이거 진짜 잘못 여러분 이제 양념하게 되면 왜 진짜 막 양념 계속 넣고 막 맞아요. 소금 넣었다가 뭐 설탕 넣었다 난리인데 제 떡볶이 이거는 뭐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 싫어할 수 없는 음식. 그렇죠. 그렇죠. 캠핑 갈 때 너무 좋아요. 맞아요. 간편하죠. 캠핑 갈 때 뭐 이것저것 챙기시느라고 막 번거로우셨는데 진짜 갓소스 요거 하나만 챙겨가 보세요. 요리가 쉬워지고 더군다나 또 맛있어집니다. 와.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것도 매콤하죠. 우리 아이들 학교 칼칼하죠. 갔다 와서 간식으로도 순식간에 간단하게 엄마가 좀 위생적으로 집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음식으로 너무 좋고 또 하나 요즘 이 갓소스도 드시는 분들 요즘에 왜 양념감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런 뭐 비스킷이나 이런 거에 많이 또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나초칩 같은데. 그렇죠. 지퍼팩에다가 나초 뭐 포카칩 같은 거 감자 과자. 그렇죠. 감자로 된 칩 과자 선택하시면 넣어주신 다음에 그냥 여기 갓소스만 이렇게 딱 부어주시고 그냥 문 닫고 흔들어 주시는 거. 아, 너무 좋지.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추석에 간식이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명절에 간식이 요거만한 게 네네.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보리음료에다가 드시기만 하시면 네네. 굉장히 맛있겠죠. 맞습니다. 자, 고객님 이것도 왜 영화관 갈 때 맞아요. 챙겨가면 너무 괜찮죠. 이렇게 딱 보시는 지퍼백에다가 그냥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또 소스 뿌려서 좀 더 맛있으실 텐데 오늘 저희가 갓소스 홈쇼핑 최초 공개 방송 열어드리거든요. 네. 오늘 여러분 구성 선택하시면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를 전부 다 만나실 수 있고 네. 심지어 세 팩을 지금 무료 체험을 제가 지금 열어드리고 있거든요. 그 세 팩을 무료 체험 다 해보실 드셔보세요. 수 있도록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보내드릴게요. 맞아요. 드신 다음에 네네. 선택하시고 취소하셔도 괜찮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그럼 무료 총 31팩을 네. 단계별로 맞춰서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모바일로 들어오시면 심지어 10% 할인까지 들어가면 네. 35,910원에 와, 대박이죠. 저희가 한 박스당 지금 4팩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혹은 캠핑 갈 때, 여행 갈 때 챙겨가시기 너무 좋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모바일 앱으로 오늘 요 갓소스 선택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얘는요 진짜 이게 첨가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네. 그냥 메인 양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저도 이걸 이제 샘플 테스트 때문에 제육볶음에 지금 이 2단계 소스를 뿌려서 먹어봤거든요. 아니 나 좀 깜짝 놀랐잖아요. 다른 거 없이 이 소스 2단계만 뿌려가지고 버무려가지고 냉장고에 10분 숙성해 넣고 그대로 팬에 네. 볶았더니 맛이 기가 막히게 배어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약간 예. 왜냐면 제육볶음 같은 거 양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이건 내가 양념장을 따로 만들거나 비법 소스 이런 거 있지 않으면 네. 진짜 내가 밖에서 먹던 그 맛있는 그 맛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요. 그리고 네. 그 맛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맛을 추구를 하고 집에서도 엄마 손맛이나 아니면 옛날 그대로 그 맛을 원하시는데 네네. 우수영 쇼호스트의 남편분이 네네. 미식가시래요. 아까 얘기를 들었지만 맞아요. 진짜 입 까다로워요. 와이프가 해줬는데 맛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용기 있으신 분이랍니다. 근데 이걸로 제육볶음을 해드리고 나서 네네. 너 요리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요리 잘한다. 이 얘기를 잘했어.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고객님. 자, 이것만 있으면 돼요. 저도 갓소스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만 알고 있는 비장의 무기. 그래서 집에서 뭐 볶음 요리들 있잖아요. 제 양념장 필요하고 맞아요. 이거 이제 막 맞춰야 될 때 오징어볶음, 낙지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건 제육볶음 좋고 오징어 볶음에 낙지볶음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짬뽕에도 넣어도 맛있더라고요. 해물이든 아니면 면 요리도 있잖아 면 요리 네. 이게 다양한 요리에 이 메인 소스 메인 양념만 뿌려주시면 네. 그 본연의 재료에 맞고 어우러서요 각기 다른 진짜 제대로 된 맛을 구현할 수 있는 게 갓소스거든요. 네. 이거는 이미 뭐 캠핑을 즐겨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장의 무게의 소스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필수품이라고 예. 하는 게 그 검색만 해보셔도 캠핑 다니시는 분들이 이거를 통 하나 이렇게 뭐 순한맛 매운맛 그리고 아주 매운맛 이렇게 네네. 세 가지를 따로 넣어서 그때그때마다 챙겨서 가신다는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냥 마무리 단계 소스가 아니라 아예 메인 소스 한 대로 네네.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앱 결제가가 35,910원이요. 너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네. 총 31팩이 가는데 네네. 저는 놀랐던 게 31팩이 방송에서만이고요. 그쵸. 심지어 이 중에 3팩은 드시고 무료 체험. 반납하셔도 돼요. 좋습니다. 환불비 안 받을게요. 자신 있으니까. 네. 자신 있으니까. 자, 오늘 갓소스 단계별로 다 맛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십시오. 자, 저희가 한 박스당 4팩씩 넣어드릴 거예요. 네. 자, 이렇게 4팩씩 무려 총 31팩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는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원래 시중 나가시면 이렇게 박스별로 단계를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한 박스만 해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쟁여주시면 여러분들 진짜 무슨 요리라든 우리 아이들 입맛이든 우리 네. 남편이든 혹은 우리 부모님 입맛이든 사로잡으실 수 있는 바로 말 그대로 요리의 신. 그렇죠. 맞는 요리 양념. 예. 자, 오늘 여러분들 무료 체험 3팩 혜택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일단은 지금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시면 10% 할인까지 지금 다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렇죠. 방송 네. 안에서만의 혜택이고요. 지금 주문 속도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량 준비되게 많이 없다고 하는데 네. 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1시간이 안 되는 시간이라 방송 안에서만의 혜택 놓지 마십시오. 무료 체험 받아가시고요. 모바일 앱 쪽을 10% 앱 할인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인연은 따로 있나 봐 그 친구 내 같아서 울던 너 다시 웃게 한 걸 보면 나보다 그 외로 잘 어울려 왠지 아팠지만 오히려 빨리 못 보낸 걸 후회도 했어 오오 다행이야
네, 고객님. 아마 뭐 처음 보신 분들 계실 거고, 아시는 네. 분들은 뭐 초반에 들어오셔서 구매들 많이 하시는데, 자, 일단 제가 무료 체험 드리잖아요. 그쵸. 1단계, 2단계, 3단계, 각각 한 팩씩 네. 저희가 3팩을 무료 체험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자신 있거든요. 드셔보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렇죠. 네. 무료 체험 방송에서만 챙겨드리고요. 네. 방송에서만 총 30한팩 앱 결제가 35,910원으로 해서 저희가 이 30한팩 다 드릴게요. 그리고 드셔보신 다음에 돌려드릴 수 있는 무료 체험의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리를 이제는 간편하게 하고 싶은 주부님들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소스 네네. 하나를 해결하고 싶으신 주부님들 그리고 저처럼 혼자 네네. 사는 자식들을 위해서 선물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저는 시즈닝 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뭐 그 저기 포테이토칩이랑 그리고 나초에다가 뿌려서 먹게 됐지만 괜찮죠. 짜장면 시켜 먹잖아요. 고춧가루도 괜찮은데 네네. 이거 2단계 뿌려 먹으니까 감칠맛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왜 물론 모든 중국집 맛있기도 하지만 간혹 가다가 나라는 약간 아쉬운 네. 짬뽕집이 있어요. 그럴 때 저희 오늘 3단계 같은 거 한번 딱 뿌려주시면 매니아분들은 난리 나죠. 진짜 이렇게 되면요 진짜 맛 없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네. 제대로 된 이 맛을 좀 만들어드리는 고객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뭐 첨가하셔서도 이용하실 수 있고 아예 메인 양념으로 쓰실 맞아요, 수 있는 가수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요즘 뭐 캠핑하시는 분들 워낙 또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들 많이 네. 드시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1, 3단계 챙겨가셔서 뭐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제육볶음부터 시작하셔서 많이도 드시거든요. 자 그렇게 입소문 너무너무 많이 난 오늘 갓소스 자 여러분 저희 오늘 홈쇼핑 최초 공개니만큼 오늘 조건 보셨어요? 저희가 무려 31팩을 방송에서만 지금 챙겨드릴 거예요. 그렇죠. 한 네. 팩당 한 2, 3인분 정도 된대요. 3인분이라 치면 한 박스에 4개 들어가 있으니까 12인분짜리를 네네. 또 저 박스로만 7개 박스 챙겨가시는 거고요. 그렇죠. 팩으로는 31팩 방송 안에서만 1, 2, 3단계 무료 체험까지 포함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생각해보시면 네네. 총 계산해보니까 이게 한 90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0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고객님. 예. 그래서 근데 요리... 35,910원이에요. 맞습니다. 예. 양에 따라서 맞춰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뿌려서 내가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은 뭐 단계별로 선택하실 필요 없이 다 쟁여두시면 네. 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초등학생만 돼도 많이 매운 것도 못 먹으니까 정말 그 왜 초등학교들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단짠의 맛 있잖아요. 달달하다가 짠맛 요 단짠단짠의 맛이 있어서 떡볶이 같은 거 해주면 네. 너무 좋아할 거고 그리고 왜 우리 어른들 드실 때 약간 왜 매콤하게 또 칼칼한 맛도 이제 같이 첨가가 되면 너무 좋아서 네. 이렇게 2단계 그리고 3단계 아예 매운맛 매니아이신 분들까지 다 맞춤으로 맞추실 수 있거든요. 네. 자, 중요한 건 방송에서 무료 체험 혜택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남은 시간 보시면서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홈쇼핑 최초 공개. 네. 갓소스가 드디어 저희 생방송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0